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전부터 제가 조금 고민을 하던 컨텐츠이긴 한데, 제가 구글도 찾아보고, 네이버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봤는데, 승무원들의 퇴직금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중동항공사에 대한 건 거의 없어서, 정말로 아무도 안 궁금해하시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분명히 저처럼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는 퇴직금이 생각보다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고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과연 중동 항공사의 퇴직금은 얼마나 될지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퇴직금을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퇴직금 정산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가 없는 게, 아무래도 그렇게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조금 보안 같은 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는 제가 세세하게 설명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제가 받은 퇴직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보통적으로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대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승무원들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5월 1일 날 회사에다가 이제 퇴직 의사를 밝혀요. 그러면은 한달 정도를 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예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한달 정도를 더 일을 하게 돼서 정확하게 퇴사를 하는 거는 6월 1일 이후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을 정산을 할때 5월 동안 일한 그 월급이랑 비행 수당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퇴직금에다가 그 비행 수당이 같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퇴직금이 생각보다 높다, 꽤 많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냥 제 월급이 포함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느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적으로 그렇게 퇴직금이 정산이 되고, 만약에 그 전달에 제가 사용한 뭐 티켓값이 있다면 이제 그런 거는 삭감이 돼서 이제 결산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연차마다 다르고 계약서마다 다 다르고 해서 제가 그걸 정확하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뼛속까지 문과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받은 퇴직금 얼마인지, 제가 항공사에서 일한 게 거의 7년 차 정도 일을 했고, 정확하게 6년 6개월 일을 했으니까 제가 받은 퇴직금은 얼마인지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받은 퇴직금은 이 정도입니다. 제가 오늘 환율로 계산을 한 거고요. 와우! 적다에게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퇴직금은 근데 이게 조금 잘 받은 편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해고가 된 거라서 약간의 위로금이 같이 포함이 된 금액이고요. 그리고 리파이테이션 피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저희 항공사 같은 경우는 많은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이제 저희 항공사에서 가는 목적지에 있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냥 간편하게 갈수 있었는데, 만약에 항공사에서 가지 않은 곳에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환승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짐이 오버차지가 되니까 이제 그 비용을 이제 같이 주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가 더 플러스 돼서 저는 받아서 이 정도 금액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그 전달에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전달 비용 수당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하면은 비슷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받은 셈이죠. 일을 안한거 치고는 꽤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딱 처음에 받았을 때 생각보다 액수가 많아서, 와, 되게 생각보다 액수 많다,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제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퇴직금이 작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퇴직금이 더 많이 주나라고 생각해서 찾아보니까 정말 퇴직금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다 장점이나 단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물론 이제 중동 항공사 같은 경우는 장점도 많죠. 이제 집도 제공해주고, 뭐 교통도 제공해주고, 세금도 안 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퇴직금은 조금 많이 아쉽다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좀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영상이 조금 짧은 거는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궁금해하시거나 보고 싶은 영상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